안녕하세요. 잘 들리시나요? 아니요. 좀 작게 들리는데. 진짜? 예.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작게 들려? 아, 이제 좀 커졌어요. 아, 좀 커졌어? 예. 오케이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근데 저 뭐 오늘 한 게 없는데. 맞아요. 뭐 맞아요. 그러니까 왜 저를?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민 중이에요. 지금이라도 교체하시면.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시상식 얘기도 좀 하고. 아,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자식. 이 자식이라뇨? 죄송합니다. 네? 해설위원한테. 죄송합니다.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최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, 롯데를 상대로 시리즈 수입을 얻었습니다. 먼저 오늘 경기 마친 소감 좀 들려주시죠. 네, 지금 이제 저희 팀 상승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중요할 때 타점 올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오늘 경기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앞선 세 타석에서는 최용 선수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타석에서 타점을 기록했는데 네 번째 타석 2타점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이번 시리즈 때도 계속 득점권에서 잘 못해가지고 좀 어떻게든 1타점이라도 좀 만들어내자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결과가 좀 안 나왔었는데 마지막에도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 생각하고 좀 이렇게 중심에 맞추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가운데로 몰렸던 볼이 온 것 같아요. 네, 아니 정말 전성기인 만큼 올해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뭐 좋은 거 드세요? 집에서 좋은 거 해줍니까? 아, 집에서 항상 좋은 거 해주죠. 네, 항상 좋은 거 해주고. 네. 그리고 뭐 워낙 이제 뭐 모르겠어요. 지금 야구장 나오는 게 너무 재밌고 이렇게 후배들이랑 떠들고 하는 게 좀 더 재밌어요. 뭐 물론 그 전에도 재밌었지만 이제 뭔가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니까 네네. 뭔가 더 이렇게 지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분도 좀 좋은 상태로 항상 시합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,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반대로 지금 뭐 지난해 또 이제 그 전 2021시즌 이때 정말 아, 최용 선수의 우리가 아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림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야구장 나올 때 어땠어요, 기분이? 아니 당연히 우울하고 시합도 네. 뭐 한 번씩 안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막 그랬죠. 왜냐면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뭐 그냥 은퇴를 생각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아 이제 이 저라는 사람이 이제 야구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뭐 네.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. 올해도 근데... 이렇게 잘 될 거라 생각도 못 했고.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올해 이렇게 좀 반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까? 모르겠어요. 그냥 뭐 변한 건 없어요. 그냥 똑같은 루틴대로 하고 뭐 어차피 작년에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이제 뭐 은퇴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뭐 이제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반등의 계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최용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항상 그 통산 타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착을 갖고 있었잖아요. 네. 그 이제 달성을 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뭐 어떤 개인 기록들 뭐 있어요? 아니요, 저는 개인 기록은 전혀 없어요. 지금도 네. 매일 나가서 이렇게 타점 하나씩 올리는 것도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뭐 팀에 도움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타석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개인 기록은 이제는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. 오늘 이제 경기 앞두고 시상식 했잖아요. 1500타점과 2000경기에 대한 상을 받았는데 1500타점의 기념구를 KBO에 기증을 하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. 사실 선수로서는 굉장한 애착이 갈 수 있는 공인데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애착은 그렇게 크게 없어가지고 아니, 집에 뭐 이렇게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이렇게 매니저나 뭐 선수들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챙겨주신 공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전부 저기 창고에 가 있어요. 창고에 아니, 너무 많다 보니까 아, 이게 뭐 잘난 체가 아닙니다. 잘하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네. 1500타점에 제가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다음에 밥 한번 사시죠. 시간을 내주시죠. 맨날 저기 표정만 인상 쓰고 이렇게 걸어다니지 마시고 시간을 내주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정말 좀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최용호 선수 야구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 처음 시작을 하는 야구 인생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. 방출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FA로서 또 놀랄 만한 성과도 거뒀고 또 KBO에 남길 만한 다양한 또 기록도 남겼습니다. 본인의 야구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는 정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.
많죠. 여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에 말할 수는 없고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좀 얘기할 게 많이 있겠죠. 근데 너무 많아요. 왜냐면 뭐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 좌절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누구나 다 오잖아요. 근데 물론 저도 왔었고 근데 그게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계기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누구든지. 은퇴식 때 하려고 좀 아껴두는 거예요? 아니요. 책을 한번 써볼까 했어요. 아~ 아니, 저 농담입니다. 아니 갑자기 시키길래 제 생각이 안 나죠. 아니 KBS N을 위해서 해주셔야죠. 네. 오늘 경기 이제 수입을 하면서 팀이 이제 한 계단 올라서게 됐고 이제 6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. 최영우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야구를 할 날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올 시즌을 치르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그렇죠. 지금 뭐 박윤택 위원님도 그 해보셨겠지만 지금 이 정도 나이면 솔직히 개인 기록 의미가 없거든요. 네. 뭐 개인 기록 타라고 해도 못하고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팀이 잘해야 이 다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 이 시즌을 치러 나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고 하위권으로 떨어지면 솔직히 야구장 나오기도 싫고 뭐 이렇게 야구가 재미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상위권 중상위권에서 있어야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운동장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이제 계속 5위권 이상에서 놀아야죠. 네. 네. 그럼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최종 성적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? 정규 시즌? 저희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뭐 네. 그래도 3, 4등까지는 가고 싶고 네. 최소 5등은 해야겠죠. 네. 그럼 결국 뭐 팀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야구 팬들의 응원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지금 뭐 최영호 선수가 최고참이고 어디 가서 애교를 부릴 그런 위치가 아닌데 여기 앞에 계신 많은 야구 팬들에게 하트 한 번만 날려주세요. 하트요? 네. 아니 최고참이니까 애교를 부릴 일이 없잖아요. 어디서 저 평소에 연락을 좀 자주 하시면서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? 아니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시고 기아 팬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. 기아 팬들 네 한 번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뭐 팬들에게 또 팀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앞서 이제 인터뷰 전에 좋은 거 좋은 음식 많이 해주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하고 인터뷰를 마쳤으면 합니다. 지금 요즘에 이제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애들 잘 키워서 너무 고맙고 저도 항상 뭐 챙겨주지만 그래도 저희는 일단 애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애들 항상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잘 이쁘게 키워줬으면 좋겠어. 고맙습니다. 네, 네 오늘 경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